돼요. 마이크 필요하니까요. 아유, 저 오랜만에 오래간만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유, 반갑습니다. 와. 제가 모의원에는 몇 년 전에 해마다 왔었어요. 근데 조금 바쁘단 핑계로 못 찾아뵙었는데 노 스님 몇 분이 제가 뵙던 스님이 안 계셔서 좀 마음이 조금 울컥해지는데요. 아, 예. 안 보이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계시고 식구가 엄청 많이 전에보다 좀 많이 늦었네요? 그죠? 네. 저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 어른도 계세요? 오, 계시구나. 저는 원래 이제 전통 트롯 가수로 출발을 해서 가요 무대 같은데 종종 나옵니다만은 우리 오혜균 선생님을 만나면서는 찬불 가요를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불자 가수 정향숙 하면은 뭐 보살의 마음이라든가 또 산사에 들어는 이렇게 방송에도 많이 나오죠. 불교 방송에서 제 노래가 뮤직비디오를 해서 많이 방송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간간히 라디오에서 제 노래가 나온다 그러는데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지금은 이제 음방울 자매 아시죠? 마포 정점 불렀던. 네, 음방울 자매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런 행사에 제가 잘 저 혼자 나올 수가 없어서 잘 못 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휴가를 내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고 꼭 이렇게 안부 좀 여쭙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그냥 음성 공양이라고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찬불 가요를 부르겠습니다. 제가 불렀던 우리 오혜균 선생님 노래 작곡해 주셨거든요. 보살의 마음부터 보살의 마음 하실래요? 네. 무당바라 지금 아마 괜찮았는데? 아 그러면 보살의 마음은 끝곡으로 하고 우선 빠른 곡으로 해서 디스코 음악처럼 해서 대중포교에 많은 그 공헌을 하고 있는 무당바라 내 마음에 지워놓은
무당 말하는 게 아프죠.